저의 이름은 지성호입니다. 제가 이제 성장한 곳은 이제 북한 이제 함경북도 회령시 이제 학포 탄강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북한에서 이제 그 고등교육까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마쳤고요. 저희 가족 구성원은 이제 그 할머님과 이제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저 포함해서 이제 여섯 식구가 이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분은 돌아가시고 현재 남한에는 이제 그 동생들과 어머님 저 해서 이제 네 명이 탈북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 그 상황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그 학교 다닐 때였죠. 제가 이제 95년도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아사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저희도 이제 굶어 죽기까지 이제 갔었고 좀 상황이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석탄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아버지는 이제 말단 단간부긴 했지만 저처럼 또그 책임이 있으니까 저처럼 뭐 가족을 이제 부양한다든가 뭐 어디 외부적인 장사를 해서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나갔었고 해서 뭐 이제 석탄을 팔고 뭐 이제 힘든 일을 하던 과정에 이제 열차에서 화물열차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 장애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인 것 같고요. 뭐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일도 너무 이제 안타깝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구체적으로 뭐 북한에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은 일반 뭐 학생들하고 비슷한 이제 그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보면 일반적인 뭐 교육 외에 이제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 그 역사 과목을 이제 무조건 이제 그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은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 공부를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좀뭐 공백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이제 탈북에서 나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예, 다양한 뭐 일들을 했는데요. 저는 뭐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이 좀안 좋다 보니까 북한에서 일명 이야기하는 정규적인 그런 그 직업은 이제 가지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조금씩 노력해서 사는 삶그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분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그 아버지 자체가 이제 북한의 이제 말단 단간부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아버지 형제들은 이제 높은 급에 이제 정말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도요타 승용차도 이제 하사받고 운전수까지 이제 대동하고 다니는 그런 급에서 이제 사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제대로 이제 성장했다면 지금은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뭐랄까요 북한 주민들을 이제 억압하는 그 계급 그 위치에서 지금 예, 살고 있겠죠.